자, 오늘은 원자와 이온이고요. 우리 어제 배웠던 거 이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물어보는 건 이제 물질은 결국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다? 원소. 그렇지,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뭐다? 원소더라. 그래서 뭐 고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봤어요. 뭐 탈레스에 대한 얘기, 아니면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얘기,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세의 연금술사들,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누가 보일이 이거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라부아제가 또 이제 물 합성 물분대로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러한 원소들의 종류를 쫙 정리를 해서 주기율표라는 걸 만들었더라 라는 것까지 했어요. 왜? 네? 왜?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더라라는 게 이제 어제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뭐냐?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몸뚱아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지.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 공간은 비어 있을까 아니면 뭔가 채워져 있을까? 채워져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안 보이잖아. 어떻게 채워진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고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고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역시나 또 철학자들 또 싸웠지. 누가 싸웠냐?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누가 싸웠냐면, 자, 데모크리토스가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배워나가면 죄다 뭐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 누구랑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누구랑 싸웠고 맨날 이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 과학에서는 철학이 달라. 생각이 달라서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 우리 과학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의문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증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지구는 둥글다 누가 얘기했어요? 뭐 어느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솔직히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 왜 믿을까?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우주라는 공간은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우주를 찍은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대해서 증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목성은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흑점 같은 거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게 목성이면 목성이 줄무늬 정도 이렇게 생겼어. 목성이 이렇게 생긴 줄 우리 어떻게 알지? 사진 있으니까. 사진 있으니까. 그 사진이 직접 된 사진이라면 그럼 목성은 진짜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린 그냥 덮은 곳이 있는 거지. 아, 그냥 그러겠거니.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어.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증명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물질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자 했던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아리스토텔레스와 데모크리토스,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지. 얘네들 하면 안 되지. 어르신들. 나보다 몇천 살만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들이 왜 싸우느냐? 요 두 사람이 왜 싸웠냐면, 물질을 쪼개나가다 보면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요거 때문에 싸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느냐? 연속설을 주장합니다. 연속설. 연속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연속설이 무언고 하니, 쪼개나가다 보면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뿅! 없어질 거예요. 그 증거를 봐. 이 공간은 비어있잖아.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 이게 물질을 쪼개다 보니까 사라진 거야. 너도 봐봐.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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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다 보면 언젠가 사라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끊임없이 뭐다?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눠가다 보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야. 데모크리토스는 아니야. 우리 눈에는 빈 공간은 보이지만 뭔가 있긴 있겠지. 단지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뭔가 있어! 라고 했던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입자설을 주장했어. 맨날 싸웠어. 맨날 싸우다가 근데 이제 워낙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믿고 살다가 영국사람들이 요 말은 좀 어느 정도 믿고 살았지. 이제 사원소설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게 머리에서 사라지면 뿅 하고 사라진 거 아니야 라고 가다가 가던 중에 이제 요거를 누가 정리를 했냐면 근대에 와서 누가 증명했냐면 보일이 증명합니다. 보일. 보일이 증명을 했어요. 어제 우리가 보일이 무슨 실험했다라고 했냐면 J자관 실험이라는 걸 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노란 분필이 다 부러진지 모르고 수업 시작하면서 깨달았어. 노란색이 긴 향기도 없더라고. 아, 죽이기로. 자, 그래서 J자관 실험을 했는데 J자관 실험이 뭐냐면 이렇게 J자를 이제 관을 하나 딱 만들었어. J자 이렇게. 어제는 물론 그렸던 그림이긴 하지만 자, J자에 관을 만들고 여기다 뭘 채웠다고 그랬어요? 수은. 그렇죠. 여기다가 수은을 채웠습니다. 왜 수은을 썼는지는 어제 얘기했어요. 자, 수은을 썼습니다. 수은. 수은을 채워넣었어. 무시무시한 게 당시에 이제 수은이 그렇게 위험한 금속인지 다들 잘 몰랐어. 뭐 중금속이 뭐 중독이 되고 병 걸릴까 생각했을까. 그래서 막 수은 안 썼겠지. 당시 사람들에게 수은은 굉장히 신비로운 금속이었거든. 금속인데 액체야. 막 동글동글해. 수은 만지면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수은 똑똑 떨어뜨리잖아. 공모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간다. 물방울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수은은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딱 서버려. 얼마나 신기해. 마셔도 돼. 마신 분은 반대잖아. 옛날에 그 단약이라고 알아, 단약. 그 영생을 위해서, 진시황이 막 영생. 블로초 막 찾고 다니고 할 때. 그 시절에 신선이원 단약. 단약이라고 이제 뭐 이걸 먹으면 막 신선이 되고 뭐 이런 약이 있었어요. 중국에 이런 거 유행을 했는데 신선이 되고자 자연주의 사상이 막 돌 때 그때 그 단약의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수은이었대. 옛날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대. 무식한 건데 무식한 건 없나. 아무튼 여기 이제 뭘 했냐면 이게 빈 공간이야. 빈 공간. 자, 그래서 이제 보일은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느냐. 데모크리토스의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빈 공간이잖아. 여기다가 계속 수은을 집어넣어. 수은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수은. 계속 넣다 보면 이제 여기가 압력이 세지니까 빈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채워져 나가겠지. 그럼 여기 나중에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면 이 빈 공간은 어떻게 돼요? 뿅! 사라졌대. 근데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빈 공간이 줄어들긴 하지만 사라지진 않더라. 빈 공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여기는 비어 있다는 얘기야? 뭔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채워져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어떠한 입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보일의 이 실험을 가지고 확실히 정리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중요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돌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혀가 보이지? 돌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돌턴이 뭘 얘기했느냐?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을 주장했는데 이 입자를 뭘로 명명하자? 원자라고 명명하자. 원자설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뭘로 칭하자? 아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톰. 우주소년 아톰. 들어본 적 없죠? 아, 들어는 봤나? 네. 아톰. 이 아톰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 이 입자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원자,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볼턴이 원자를 이야기하면서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총 네 가지로 하게 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볼턴이 생각한 원자의 모형은 이러한 공 모양이었어. 원형의 공 모양.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그래서 볼턴의 이 원자설에 대해서 네 가지 이론을 뒷받친 증거. 이 원자의 특성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 쪼개지지 않는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왜 쪼개지지 않을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니까.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거지. 이거 쪼개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알겠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입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자야 라고 했는데 쪼개져 버리면 틀린 거잖아. 아, 그래서 약간 고집을 부렸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 않을 거야. 근데 돌턴의 말이 또 맞기도 한 게 당시 기술로는 이걸 쪼갠 기술이 없었어. 쪼개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는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됐는데 뭘로 수정이 됐느냐? 원자라는 것은 원자는 핵분열을 해. 원자는 여기 이제 문구가 하나 추가됩니다. 어떤 문구가 추가됐냐?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로 다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볼턴 주장하던 때는 화학적인 방법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요것만 생각을 못했거든. 볼턴은 그냥 단순히 쪼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자는 모양이나 크기나 그렇지 질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자는 이러한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응, 질량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덥지 좀? 네. 미안해. 추워서 좀 틀어놨는데 벌써 이거 틀어놓은 한 시간이 넘었네. 근데 요 말이 맞았나 틀렸나 봤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돼서 요거는 틀린 말. 왜 틀렸냐? 뭐의 개념이 생겼냐면 동 위 원소라는 개념이 생겼거든. 동위원소라는 게 뭔지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요거 네 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원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를 했었어?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된다? 성질 변화가 가능한. 그리고 다른 분들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이걸 좀 이제 깨고 싶었던 거지. 영등수를 계속 해봤는데 돼? 안 돼? 안 돼. 물질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새로 생성되면 없어지지 않아. 게다가 거기에다가 다른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박살이 납니다. 왜 이게 박살이 났냐면 이건 좀 뒤에 가서 여기 화학적인 방법 이 얘기 있잖아.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쪼개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이게 핵반, 핵 융합과 핵 분열이라는 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 사람이 할 수 있게 돼. 지금 이제 제일 잘 써먹고 있는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이죠. 우라늄 쪼개잖아. 우라늄 쪼개면 뭐가 나오게요? 핵? 아, 핵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요. 핵 에너지긴 한데, 우라늄 쪼개면 납이 나와, 납. 납이라는 금속이 나와요. 우라늄 쪼개면 그게 나와. 아무튼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원자는 서로 결합해요. 원자는 서로 결합해요.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지. 만든 물론 서로 결합을 하되 서로 결합하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정한 비율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정한 비율로 서로 결합을 한다. 막 결합하는 게 아니라 막 어떨 때는 수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여섯 개가 붙고 어떨 때 일곱 개가 붙고 하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물을 만들고 일정한 비율이 있더라라는 걸 이야기한 거야. 근데 돌턴이 이 당시 실험은 되게 좋았어. 되게 혁명이었지. 오, 고대로 뛰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박살을 내다니. 오, 센세이션, 혁명이었지. 근데 찍찍찍 이렇게 됐어. 4번만 딩동댕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좀 약간 이제 수정이 됐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번만 아직까지 인정이 되고 있어. 그럼 돌턴이 바보 지난 거네? 아니죠. 과학사의 기인한 업적을 이룬 거긴 한 거야. 돌턴이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턴이 이걸 주장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화학적인 방법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말에 다시 뒤집으면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자라고 하는 걸 쪼개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원자 핵과 전자. 그렇지. 원자 핵과 전자가 발견이 되었고 이 원자 핵도 쪼개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이게 끝이었느냐? 그게 끝이 또 아니었다는 거지.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인 요거는 몰라도 돼. 아직 중등 수준 아니야. 쿼크 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전자도 결국에는 봤더니 전자 공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경입자 혹은 이제 렙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한 있더라. 이건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세요. 아 그냥 저렇게 쪼개면 또 뽑고 나오는구나. 요거는 좀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안 쪼개. 요건 아직 쪼개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도전하면 노벨상 바로 탈 수 있어요. 도전해보시렵니까? 네 이거 도전하려면 돈이 이게 많아요. 땅도 넓어야 되고요. 실험 장치가 하려면 아마 모든 과학을 다 초빙해다가 실험 장치 만들어야 돼요. 요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패스. 어쨌든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걸 또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요 발견은 누가 했느냐? 돌턴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이 하게 되었는데 여러 과학자들이 하게 되었는데 책에는 요게 나오긴 나와 있어. 책에는 요게 나오긴 나와 있어요. 그 22페이지 가보면 22페이지 책 안 펴놓고 있었네. 22페이지 가보면 원자 모형 있죠. 원자 모형.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굳이 이거는 몰라도 돼. 이제 고등 화원에 나오는 거라 깊은 내용은 화학원에 있는데 저기에 대한 것만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맨 처음에 돌턴이 이러한 공 모양의 원자를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돌턴의 이 연구를 누가 했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받았어. 톰슨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수소 원자를 어떻게 방전을 시켜보니까 뭔가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어떠한 빛을 내는 파장이 쫙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음극이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어떤 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 이 원자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띠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 라고 해서 톰슨은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처음 발견하더라. 그래서 톰슨은 어떤 모양을 지시를 했느냐. 돌턴의 원자는 중성이었단 말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그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있는 푸딩 모양이라는 걸 제시를 해. 푸딩 모양. 그리고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에 의해서 이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원자 핵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원자 핵이 발견이 됩니다. 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은 얘는 음극선 실험이고 얘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데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헬륨의 원자 핵을 얘기해요. 헬륨 원자를 빵 하고 쐈더니 헬륨 원자가 원래 이렇게 뚫고 가야 돼. 러더퍼드의 표현으로 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였어. 종이에다가 대포알을 쐈는데 러더퍼드 예상으로는 종이를 대포알이 뚫고 가야 되잖아. 근데 대포알이 튕겨 나가는 그런 충격이었어. 금박지에다가 입자를 딱 쌌거든. 질량이 크니까 원래 뚫고 가야 돼. 다 뚫고 갈 줄 알았는데 튕겨 나가버리잖아. 일부가 되게 놀랬대. 그래도 버는 그냥 놀랬다라고 하더라고. 옛날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900년대 초의 사람이야. 1900년대 초의 사람이라 어쨌든 이제 스승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중심에는 커다란 질량을 가진 원자 핵의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누가 돌더라? 이렇게 전자가 뺑글뺑글 돌더라. 행성 궤도 모양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행성 궤도 모양. 이게 이제 타원이 아니라 원래 이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지금. 옆으로 지금 그려놔서 그래. 이해하지?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러더퍼드의 실험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러더퍼드는 또 이제 이 원자 핵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러더퍼드의 연구. 그래서 뭐 이제 원자 질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많은 연구를 했어. 러더퍼드의 이 실험을 이어가지고 이제 누가 등장했느냐? 자, 두 사람이 있는데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극성이라는 걸 발견하고요. 후에 이게 뭘로? 양성자로 판명이 되고. 그러니까 골트슈타인의 양극선을 발견했는데 러더퍼드가 머리 굴리다가 이 양극선이 뭔가 플러스를 띠는 어떤 입자가 아닐까. 그래서 양성자는 러더퍼드가 발견한 거야. 연구 결과를 스틸했지. 진짜 훔친 건 아니고 이제 그 결과를 이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베릴륨 입자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또한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얘는 전자, 러더퍼드는 원자에 그리고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양성자 발견이 되고 체드윅은 중성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보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입자들은 다 발견이 되고 보어는 모형만 제시를 했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도는 궤도가 있더라. 전자 껍질 모형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우리가 지금 쓰는 모형 있잖아. 요거 지금 보어가 제시를 한 거야. 근데 요것도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았어. 최종적으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현대의 원자 모형 중심에 원자 핵이 있으면 그
그 주변의 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확률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모형은 뭐냐? 최종적인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돌턴의 모형, 톰슨의 모형, 러더퍼드의 모형, 보어의 모형인데 얘는 그냥 현대의 전자 구름 모형이에요. 현대의 전자 구름 모형. 알프레도 현대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진짜 믿는 눈치네. 알프레도 현대라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요거 발견을 할 때 워낙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투입이 됐거든. 연구 결과가 종합된 모형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여기 한몫했어. 아인슈타인 상대성이고 양자역학 두 가지 발표했잖아. 그 양자역학에 관한 여기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뭐 이런 것들이 종합짬뽕이 돼가지고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현대 전자구름모형 보면 아인슈타인 얼굴이 잠깐 콕 박혀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워낙 많은 과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따로 이제 과학자 이름 붙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믿고 있지. 근데 요거 본 적은 없을 거야. 왜? 복잡해. 이거 표현하기 힘들거든. 이거 표현하려면 오비탈이라는 걸 쓰거든요. 오비탈이 함수야, 함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함수. 이거는 함수가 3차원인데 3차원 함수 쓰는데 혹시 3차원 경식, 고차원 경식 배웠어요? 아니요. 함수? 2차원 경식이 최고지, 2차 네. 함수가. 3차를 넘어서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 공 모양이 참 좋겠잖아. 막 아령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꽃 모양으로 퍼진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보어. 요 보어가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한 흐름이고. 딱 봐도 과학자들 겁나 많이 나오고 모양 복잡하잖아. 네. 기억할 건 뭐냐면, 아, 그냥 요렇게. 원자는 계속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구나.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까지 왔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까다로운 선생님들은 시험에 가끔 내기도 해. 러더퍼드가 제안한 모형이 뭐냐. 그냥 간단히 외워주세요. 돌턴 공 모양, 톰슨 푸딩 모양, 러더퍼드 행성 궤도 모양, 보어 전자 껍질 모양, 그리고 현대의 전자 구름 모양. 이렇게만 그냥 딱딱딱 이어서 보시면 돼. 인간적으로 전자 구름에서 이렇게 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아, 흐름으로 그냥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자기 윤서 얼굴에 착착한 거 보이고 저걸 어떻게 하지? 이거 내게도 충분히 좀 약간 곤란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아. 이게 몇 번 보면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쓱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돌턴의 원자수 이거 네 가지는 중요하긴 해요. 요거는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앞에 보면은 돌턴의 원자설 네 가지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확실히 이해를 해두는 게 좋아. 그림에 대한 건 확실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구만 외울 게 아니라 그림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 그냥 딱 보면 딱이긴 한데 문구 읽어보고 그린다 이러면 아 이런 말이구나 바로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시작은 너무 시련을 줬나? 미안해. 자, 이제 본격적인 원자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원자예요. 자, 누구의 모형을 데리고 올 거냐?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쓰느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기 편해. 그리기 매우 편해요. 그리기 편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씁니다. 현대 원자 모형을 쓴다 생각하면 구름 다 그려놓고 오비트 다 표시해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쓰는데 마음에 드는 원자 혹시 있어요? 마음에 드는 원소? 아무 하나 불러봐. 수소? 아, 수소 빼고 헬륨. 아 그래요? 헬륨으로 합시다.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헬륨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뭔가 위가 튀어나오네. 자, 헬륨이라고 합시다. 자, 헬륨인데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건 앞에
글자 하나가 생략이 돼 있어. 어떤 글자가 생략이 되냐면 중성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 중성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하량이 전하를 띄지 않는다. 글씨 왜 이래?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말이. 양성자랑 음성자일 것 같아. 양성자랑 음성자일 수가 같죠. 네, 음성자라는 말은 음성자 대신에 전자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보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전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여기 양성자가 몇 개 있겠구나. 두 개. 양성자가 몇 개 있겠다? 두 개 있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 전자가 몇 개 있구나. 전자도 두 개가 있구나. 되게 일반적인 원자의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원자의 특성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중성 원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살펴보자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살펴보자면, 크게는 뭐와 뭐가 있어? 원자 핵과, 이제 각각의 특성을 좀 볼까 해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로 되어 있는데, 자, 원자 핵이 쪼개면 뭐와 뭐가 나와? 양성자와,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다.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뭘로 비교를 하느냐? 첫 번째는 질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전하량을 가지고 각각 입자의 특성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질량이고요. 상대적인 전하량이야. 상대적 질량, 상대적 전하량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질량으로 넘어가면 뻑짜네. 양성자가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에요. 중성자가 얼마냐?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이에요.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분수잖아. 쫙 소수로 쭉 하는 거야. 마이너스 24제곱은 10분의 1이 24개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아. 전자는 더해. 1.9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8제곱이야. 그러면 실제 질량 하면 애매모호하잖아. 전하량도 그래.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19, 아니 뭐냐, 10에 19제곱 2 일렉트론 이렇게 돼요. 전하량이 뭐야? 얘는 마이너스 1.9야. 쭉 가. 아, 1.6으로 쭉 가요. 그럼 또 언제 또 일일이 또 세겠어. 상대적인 질량과 상대적인 전하량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왜 그렇게 하냐? 실제로 1이고 막 1이고 이런 거 아니야. 실제로 1, 0 이렇게 가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 그래서 양성자는 상대적인 전하량 질량이 얼마냐? 얘 1이야, 1. 그 다음에 중성자도 1이야. 근데 전자가 얼마냐? 0이야, 0. 0. 그럼 전자는 질량이 없네요. 가 아니라고. 전자도 질량은 존재해요. 단지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거든.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가 같은 질량을 가려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한 2000개쯤 모아야 돼. 전자 2000개 있으면 둘이 이제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정확히 1893분의 1이거든. 아, 1897분의 1. 한 2000개쯤 모아야 돼. 그래서 1일 빵이야. 전하량 어떻게 되냐? 양성자 플러스 1이면 중성자는 이름 그대로 중성이야, 중성. 남자들에서도 아니야. 중성이야.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개수가 똑같으면 원자는 전하를 띄지 않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갑자기 이걸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띄지 않는다. 이게 맞다. 오씨, 나 학교 다닐 때 국어 잘했는데 왜 이러지? 너무 과감하게 열심히 탔나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헬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 원자 번호가 2번. 원자 번호가 2번. 왜 헬륨 원자 번호가 2번일까? 전자가 두 개 있어. 자, 이 헬륨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 써줄게요. 이 헬륨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원자핵을 자세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원자핵을 자세히 보자면 원자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헬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보자면 헬륨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를 한번 써보자면 양성자 몇 개? 두 개. 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대체 원자 번호 요 2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 표시가 되는 걸까? 라는 거지. 봤으니까 두 개네. 응? 다 두 개네. 아, 애매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수소를 하나 소환을 할게요. 수소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수소를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수소를 3개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 셋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 또 써볼게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야.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는 1개고요. 중성자 여기 없어요. 전자 여기 1개 있어. 두 번째, 이 수소는 양성자는 1개야. 중성자는 또 1개가 있어요. 전자는 1개야. 세 번째 있는 이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있고요. 중성자가 두 개 있어요. 전자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는 탈락?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에서. 뭐는 탈락해야 돼? 중성자. 그래서 중성자는 탈락. 얘는 탈락해. 그럼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 자, 생각을 해봐. 둘 중에 누가 먹어? 원자에. 원자 핵이 누가 없죠? 그러면 몸이 가벼운 사람이 잘 움직여요. 몸이 무거운 사람이 잘 움직여요. 가벼운 사람이 잘 움직이지.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하기 좋지. 왔다 갔다 하기 좋죠. 그치? 그럼 잘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다가 딴 데 살았다가 막 자주 하겠죠. 그럼 진드컨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구야? 원자핵. 원자핵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근데 아까 중성은 탈락이네. 후보는 뭐밖에 없어? 양성자밖에 없는 거야. 후보는 양성자밖에 없어. 근데 너무 억지 같나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은 뒤에 가서 오늘 제목이 원자와 이온이잖아. 저 이온화, 원자가 이온이 되는 이 과정에 누가 관여하느냐? 이 전자가 관여를 하거든. 이 자식이 왔다 갔다 해버려. 자, 그럼 봐봐. 중성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 근데 전자의 개수가 달라져 버려. 전하를 원래 띄지 않았는데 전하를 띄게 되겠지. 중성원자가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전하를 띄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이온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진드컨이 붙어있는 건 양성자밖에 없어. 그래서 요 2를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와 같다? 양성자의 수와 같다. 근데 숫자가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자 수와 똑같아. 응? 방금 전에 전자 수 아니래. 근데 왜 전자 수랑 같아요? 라고 하면 과학은 언제나 조건이라는 게 따라요. 조건이라는 게 따라. 그러면 지금 양성자랑 전자 수가 같지? 지금 왜 같아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았지. 이동하지 않았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전화를 띄지 않은 상태를 중성원자라고 하잖아. 즉 뭐예요? 중성원자예요. 전자수랑도 같겠지. 근데 이제 이온이 돼버리면 전자수는 달라지니까 원자번호는 양성자로 기억을 하되 중성원자의 전자수도 동일하더라 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여기도 뭐 사가 하나 있다. 사. 이 사는 또 뭘까? 여기 봤더니 수소에도 1, 2, 3이 또 있네요. 대체 이 숫자는 뭘까요? 얘는 뭐지? 띵띵. 얘는 뭘까 대체? 아까 요 4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설명을 해줄게. 이건 질량수라고 하거든요. 질량수. 질량수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질량이잖아.
이건 질량수라고 하면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인데, 근데 아까 질량은 누구밖에 없다고? 양성장 중성장밖에 없잖아. 4를 유심히 봤더니 양성장 중성장 두 개네. 여기 1을 봤더니 1빠. 1, 2랑은 2. 1, 2랑은 3이야. 아, 그럼 질량수라는 건 뭐구나. 양 플러스 중입니다. 즉, 이 질량수라는 거는 곧 뭐냐면, 원자 핵은 상대적인 질량도 되는 거죠. 왜? 전자는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원소 기호를 보면 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셋 다 수소죠. 근데 봤더니 질량수가 다르네. 그럼 얘네들은 대체 뭐야? 님들은 대체 뭘까? 님들은 누구세요? A 친구가 셋 다 뭐야? 수소. 수소예요. 그럼 양성자의 개수는 다 같지? 아, 그럼 수소구나. 근데 왜 질량수는 다를까? 질량수가 다르면 마치 이런 거. 사람은 사람인데 마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그냥 중간 정도의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됩니까?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 아니지? 갑자기 뭐 이제 막 뚱뚱한 사람은 이제부터 바다 사자로 명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수소야.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자식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 같은 위치다라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근데 뭔 다르다? 질량은 다르다. 아까 돌턴이 했던 얘기 중에 두 번째 얘기가 뭐였어? 같은 원소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이 얘기 있었잖아. 근데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어때? 달라. 그렇다고 얘네가 다른 원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성질은 같습니다. 수소가 갑자기 헬륨이 되거나 뭐 리튬이 되거나 베륨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 단지 질량이 달라.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물리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뭐 끓는 점이 조금 더 높다던가 낮다던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몸이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기 힘들어. 다른 애들 100m 10초 나오면 달리 선수 해야 돼. 보통 15초 나오는데 나 같은 경우에 몸이 보기가 어때? 빠를 것 같잖아. 100m 22초 나온단 말이야. 달리 22초 나와. 이런 사람의 특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소들 간에도 약간의 특성이 있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수소가 아닌 건 아니죠. 같은 수소인데 개별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고. 생김새가 좀 다른 수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관계? 동위원소다. 알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다 뭐고 이제 원자에 대한 내용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딱 그 중등의 수준을 고려를 해서 플러스 11 이게 누구냐면 나트륨이거든요. 11짜리 나트륨이에요. 원자에게 핵전하량이 이걸 핵전하량이라 그래요. 핵전하량 플러스 11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엄밀히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형식으로 하자면 지금 책에 나온 거는 전자 구름 모형을 조금 빗대와가지고 전자의 개수를 표시한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보어의 모양으로 좀 바꿔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보자면 전자 껍질 모형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할 수가 있어.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 전자 껍질 모형으로 표시한 나트륨 원자의 모형. 여기 좀 약간 불규칙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좀 약간 규칙적이라는 차이가 있죠. 원래 전자는 불규칙적이야. 원래 이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지 궤도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걸 보어의 모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두 개가 뭔 차이냐? 왜냐면 내가 이걸 왜 그렸냐면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온이 만들어지는지 요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보어의 모형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책을 보면서 선생님 책이랑 모양이 좀 다른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중등에서 요 이상 안 넘어가거든. 요 모양으로 이제 할 거니까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요거만 딱 기억하세요. 어차피 중등 과정에서 요 이상이 나오진 않아요. 첫 번째 껍질은 두 개만 최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에는 여덟 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여덟 개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도 여덟 개, 다섯 번째도 여덟 개. 일단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다섯 개 이상짜리는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지? 이건 약간 좀 덮어놓고 가는 거야. 왜 너무 깊은 얘기하면? 아까 이거 딱 보면서 무슨 느낌 느꼈어? 어려워. 아미선 보면서 아, 마음이 팍팍하죠. 난 아직 원소기여도 다 못 외웠는데 원소기여도 다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2, 8, 8, 8 뭐 네 번째까지는 8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 8에 대해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온 설명하는 분이 같이 가도록 할게요. 알겠지? 쉬었다 하겠습니다.